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의 이현수 교수입니다. 오늘은 이제 벌써 여섯 번째 강좌인데요. 그래서 마케팅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은 비즈니스 플랜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경쟁자라든지 소비자, 시장,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강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강좌를 잘 이해하시고 여기에서 나온 과제를 잘 수행하신다면 여러분이 그 후반에 있을 비즈니스 플랜 작성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는 어떤 공부를 했었는지 다시 한번 볼까요? 굉장히 과제도 어려웠었죠.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 해서 우리가 레비뉴를 어디서 창출하고 그다음에 코스트는 얼마나 드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그 엘리베이터 스피치 아니면 로켓 피치 뭐 이런 형식으로 직접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이 숙제를 올리는 이러한 과제를 해봤습니다.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굉장히 어려우시죠? 그리고 이제 비디오를 촬영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에 효과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발표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보면, 아, 이런 부분에서는 좀 어디가 부족했구나. 아니면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지 내 의견을 잘 전달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려웠던 것만큼, 과제를 수행하기가 어려웠던 만큼 여러분한테 많은 도움이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은 최근에 이제 많은 대학에서 앙투프러너십 과정을 가르치는데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한번 볼까요? 이 그림을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거는 상해에 있는 조지앙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학생들이 실제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시장에 나가서 시장의 소비자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장면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시아인도 있는데 이 아시아인이나 뭐 이런 분들이 전혀 중국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시장에 나가가지고 시장 조사를 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그림이나 뭐 여러 가지 자료 이런 것들을 컴퓨터에 담아서 갖고 나간 거죠. 그래서 갖고 나가서 소비자들에게 어떤 인터뷰를 할때 활용을 해서 이제 물어본 그런 케이스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도 소비자들을 관찰을 하고 그리고 소비자들한테 질문을 하고 또뭐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다 거쳤었죠. 근데 실제로 거쳐보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보고 라켓 피치까지 한번 해보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좀 아이디어를 수정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 많이 드시죠? 그리고 하면 할수록 아, 이게 아니었던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이제 시장으로 내보내고 그다음에 이렇게 관찰을 하게 하고 소비자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도록 이러한 것들을 요청한 이유가 뭐냐면 초기에 아이디어가 잘못됐거나 자기가 계획했던 거 아니면 예상했던 거 그런 거하고 굉장히 어긋나면 이 현장의 느낌을 보고 시장의 상황을 보고 빨리 아이디어를 수정을 하도록 하는 그러한 훈련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도 얘기를 해드릴 텐데요. 초창기에 이렇게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 제품 아이디어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끝까지 사업화해서 처음에 했던 게 마지막 제품으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꾸 수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아이디어를 조금 더 보완해 나가면서 할수 있는데 이러한 훈련을 함으로써 이제 그러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갔다 와서 이렇게 팀원들끼리 이 사진을 보면 그 제품의 속성 그리고 그다음에 경쟁자들의 제품의 특성 이런 것들을 매트릭스로 그려가지고 저희도 경쟁 매트릭스 그려봤었죠? 그래서 이렇게 경쟁 매트릭스를 그려서 이제 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이한 학생인데 이 학생도 이제 밸슨 대학을 졸업한 학생입니다. 그래서 밸슨 대학에 재학 중일 때 굉장히 무슨 사업 아이디어를 내는데 지난번에 저희
코멘트도 해주셨던 프로페서 더나 켈리 교수님의 수업을 들었었는데요. 사업 아이디어가 굉장히 불안정해서 그 교수님이 굉장히 뭐 이거는 수정을 해야 되고 뭐좀더 보완을 해야 된다라고 그런 코멘트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처음에 아이디어에 굉장히 욕심을 내고 그것에 좀 집착을 해서 결국에는 수정 보완보다는 그냥 고집대로 이 사업을 밀고 나간 거죠. 그래가지고서는 처음에 창업했던 거는 굉장히 실패, 큰 실패를 해서 2008년도에 그 실패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실패를 바탕으로 다시 이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블룸버그 비즈니스 위크라고 하는 그런 비즈니스 플랜 컴피티션에서 특히 이제 25세 이하의 영 앙투프레니어들끼리 경쟁하는 그런 비즈니스 플랜 경진 대회가 있는데 그어경 대회에서 지금 수상을 해서 탑10 그 프로그램 탑10 안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의 케이스를 보더라도 그 초기에 어떤 사업 아이디어를 뭐좀 리스크가 크고 그 다음에 타당성이 좀 부족한데도 계속 고집했다가 결국에는 한번 실패를 하고 그 실패를 가지고 다시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이 학생이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 얘기를 한 거, 그것을 보면은, 아, 그때 실패를 했었는데 빨리 수정을 하면 조금 더 아이디어를 좋게 해서 성공의 시간을 더 단축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인터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학기 중에 공부하면서 이 수업을 따라오기가 바쁠 텐데요. 그 지금이라도 만약에 그 사업 아이디어를 다시 리뷰를 처음부터 하고 수정을 다시 할 부분이 있다 그러면 얼른 고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 자기 자신의 그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내가 생각해도 될까 하는 그러한 의문이 있는데 계속 밀고 나면 다음 장에 이제 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경쟁자를 분석하고 마케팅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제품의 가격을 매길 텐데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과제 제출을 초기에 어떻게 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와서 변경을 하십시오. 그래서 그 변경과 수정을 통해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다시 비즈니스 플랜을 작성하면 되니까요. 앞에 있는 아이디어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과감하게 고치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 뒷장 6, 7, 8 그리고 이제 끝부분까지 강좌를 그 아이디어를 수강을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마케팅 플랜을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제 제품의 아이디어에서 사업 기회 창출까지 배웠고, 그리고 그다음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명확하게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플랜이라고 하면은 제품 서비스, 그리고 가격, 우리가 가격을 어떻게 매길 것인지, 그 다음에 광고 및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유통 채널을 어떻게 가져가고, 판매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내용이 지금 마케팅 전략에서 다뤄야 할 내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및 서비스 전략이라고 하는 데는 여러분이 이제 쉽게 기억을 이제 세 가지로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뭘 기억해라 라고 하면은 1, 2, 3, 1, 2, 3, 4, 5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해주면 굉장히 머릿속에 많이 남죠. 그래서 조금 더 제가 제품 서비스를 설명하는 전략, 이거는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면 되는데요. 그것이 첫 번째가 뭐냐면 기존에 있었던 제품,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어디에서 불만스럽고 그다음에 어디에서 불편스러워하는지 그런 채워지지 않은 니즈가 어딘지를 파악하는 것, 그것이 이제 제1원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채워지지 않는 니즈를 여러분들이 제품이나 서비스로 충족시켜 주는 거겠죠? 그게 이제 제1원칙이면 그러면 제2원칙은 기존의 경쟁자들하고는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이거를 또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3원칙은 그럼 또 앞으로도 이제 경쟁자가 많이 생길 텐데요. 그런 경쟁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방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우리의 방패막, 그것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는 것이 제품 서비스 전략의 세 가지 원칙입니다. 그래서 각각 원칙을 다시 한번 좀 자세히 볼까요?
자, 우리 이제 계속 그 사례를 얘기하면서 중국 음식점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아까 뭐라 그랬었죠? 그러니까 그동안 소비자들이 불편해하거나 채워지지 않는 욕구,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내 제품을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제품이 좋다, 기능이 좋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서는 벤처 캐피탈들이 이렇게 아우뚱 하는 거죠. 뭐 그런 거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든지, 그게 진짜 소비자들한테 필요할 것인가? 이러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채워지지 않는, 그 기존의 서비스나 제품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음을 반드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림에서 보면 이 짜장면 맛있지만 너무 싸다, 뭐, 저렴한 우리 국민 음식이다. 라고 하는 이 짜장면이 싸긴 싼데 좀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 같다. 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고급 레스토랑, 차이니즈 고급 레스토랑에 가보면 가격이 너무 비싸죠. 그래서 퀄리티, 뭐, 좋은 재료를 쓰고, 그다음에 다양한 종류의 음식이 있긴 하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다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두 가지에 관해 채워지지 않는 뭐 니즈, 고객들의 니즈는 어떤 것일까요? 그래서 가격은 고급 중국 음식점보다는 좀 저렴하고, 그다음에 맛은 일반 중국 집보다는 조금 나은 거. 그러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이러한 니즈가 필요하더라. 그리고 뭐 고객들하고 인터뷰를 해보고 하니까 이러한 니즈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이렇게 제시를 할수 있겠죠. 그래서 기존의 제품하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아이디어하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기존의 제품의 어떤 빈 갭을 채워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래서 그 패스트푸드는 굉장히 빨리 간편하게 먹을 수 있지만 건강에는 좋지 않다. 이러한 인식이 있고 실제로 건강에 좋지 않은 그런 기존에 뭐 튀긴다든지 아니면 미리 만들어서 가공을 했기 때문에 이제 건강에 안 좋은 거겠죠? 그런 음식이 있고요. 그런 것이 싫어서 이제 레스토랑에 가려면 그 건강식, 맛있는 음식은 있지만 패스트푸드가 갖는 그런 패스트한 그런 속성은 가지고 있지가 않죠.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의 그 현상이 있을 때 우리가 여기에서 어떠한 요구가 있을까? 그러면은 건강한 음식이면서 좀 패스트푸드처럼 빨리 먹을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이러한 고객의 니즈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잘 관찰을 해보니까 채워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 가공의 정도를 좀 달리해서 잘 준비되어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빨리빨리 서브를 하면서 굉장히 건강한 그런 재료를 쓰고 좋은 재료를 써서 건강한 음식을 해주는 그런 새로운 개념의 레스토랑이 등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누들 앤 컴퍼니라고 하는 그런 곳에는 뭐 주로 이제 패스트푸드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그런 두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뭐 각종 그 국수하고 섞어서 해주고 많은 야채를 또 집어넣어서 요리를 해주면서 음식은 굉장히 빨리 딜리버리가 되고 빨리 서브가 되도록 그렇게 서비스를 개선한 그러한 그 식당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어떤 상황을 봤을 때 우리가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뭐다라고 이제 제품을 그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을 텐데 이 시장과 이 시장에서 기존에 뭔가 비어 있는 부분 그런 거를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고객이 불편한 점을 찾는 거, 그다음에 고객 그동안의 제품이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영역, 그런 것을 발굴하는 것이 이제 제품 서비스 전략의 제1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두 번째는 그러면은 경쟁사 대비 내 제품이 뭐가 좋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부각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비슷한 제품이 여러 개 나오는 것은 사실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기존에 이미 있는데 우리가 차별성이 없이 시장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굉장히 그 위험한 전쟁터에 그 맨몸으로 그냥 나가는 거하고 똑같겠죠. 그래서 이
differentiation, 그래서 차별화라고 하는 그 차별화 요소가 이제 여러분의 방패가 될수 있고 여러분의 무기가 또될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 여러분이 가지는 제품을 설명을 할 때, 이것처럼 경쟁사 제품에 비해서 내가 얼마나 더 좋은 그런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발굴한 니즈, 이것이 진짜 소비자가 요구하는 니즈다. 두 번째는 경쟁자 대비 나의 장점은 뭐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여기 뭐 카메라, 이런 카메라 굉장히 비싼 카메라에 비해서 성능이나 이런 것들은 그 비슷하게 유지를 하면서 사이즈는 좀 작아지고, 그 다음에 가격도 훨씬 더 싸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거 가격 우위 전략도 있고요. 뭐 소비자들이 불편해하는 그런 불편한 점을 개선해준다는 점에서 니즈를 정확하게 발굴을 한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그 제품 서비스 전략 부분에 써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자전거가 그 각각 집에 여러 대가 있는데 세워놓기가 굉장히 불편하죠. 그리고 이제 거치대가 아파트마다도 있는데 굉장히 지저분하게 관리가 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지고 들어오자니 뭐 이게 착 세워놓으려고 하면은 쓰러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불편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나온 것들이 그 자전거 거치대죠. 뭐 지난번에 봤던 아이디어라는 회사, 거기가처럼 뭐 천장에다가 매달아 놓을 수도 있지만, 뭐 조금, 보기 안 좋을 수도 있고, 그 안전성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을 해서 이러한 제품을 출시를 했다. 라고 했을 때, 뭐 기존의 제품은 이렇게 한 기구, 한그 설비 안에 이렇게 두 개의 자전거를 걸수 있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제시하려고 하는 이런 새로운 제품은 뭐 공간은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 않으면서 자전거를 4대 정도까지 걸수 있다. 그래서 우리 가족 모두가 자전거 매니아에서 한 사람당 각각 자전거를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이런 거두 대를 옆으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이렇게 한 기구, 도구, 뭐 이런 거를 통해서 네 대를 한꺼번에 걸어놓을 수 있다면 훨씬 더그 효율적으로 보관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러한 제품. 그러니까 경쟁자에 비해서 내 제품이 훨씬 더 좋다라고 하는 그 강점을 부각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강점을 부각시켜서 여기에다가 표현을 해주는 것이 이제 그 제2원칙입니다. 그래서 채워지지 않는 욕구, 두 번째 경쟁사 대비 차별화, 차별성이 뭔지를 설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는 어떤 거를 할까요? 다음으로는 그러면 경쟁자가 이렇게 나를 캐첩하려고 따라오려고 할 때,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방어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그 벤처 캐피탈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겠죠. 그러면은 저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금방 따라올 텐데, 그러면 나는 자전거 4대가 아니고 뭐 5대 더 걸게 하지. 그다음에 훨씬 더 공간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발명했어. 이렇게 하면은 경쟁자가 또 금방 따라올 수가 있겠죠. 새로운 경쟁자가. 그랬을 경우에 나는 나의 이런 현재의 위치를 어떻게 그잘 방어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이그 제품 서비스 전략에서 담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신제품이다라고 하면 무슨 내가 처음으로 이 시장에 들어왔기 때문에 퍼스트 무버 어드밴티지가 있죠. 그래서 선도 기업, 그러니까 맨 처음에 나온 기업으로서의 그러한 어드밴티지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시한 제품이 이렇게 그 시장에 처음 나온 거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러한 퍼스트 무버 어드밴티지가 있다라고 여기 설명을 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뭐 내가 뭐 초기의 제품이 뭐 브랜드를 가질 그런 가능성은 굉장히 적지만 그래도 브랜드 네임이 있다라고 그러한 설명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가장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하고 쉽진 않죠.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친숙하게 그동안 특허에 대해서 많이 배웠는데요. 이것이 뭐 특허라든지 뭐 지적재산권이라든지 여러 지적재산권 이런 걸로 보호가 될수 있는지를 보고 그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이제 그 경쟁자를 방어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다시 또 반복을 하면 그럼 채워지지 않은 니즈는 무엇인가? 두 번째는 그럼 경쟁자 대비 내 제품은 어떤 것이 나은가?
세 번째는 그러면 새로운 경쟁자가 들어오면 나는 어떻게 방어할 것이다. 이세 가지 요소, 세 가지의 원칙들이 이제 제품 서비스 그 전략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는 가격 전략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그 가격 전략은 여기에도 보시면 Pricing is the number one weakness of entrepreneur. 그래서 entrepreneur들이 제일 가격을 설정하고 하는데 제일 취약한 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얼마에 팔아야 될지 그런 감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실수를 하는 것들 중에 가격은 어떻게 설정할까? 그냥 비용보다 조금 높아서 내가 이익을 내면은 가격이 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가격을 얼마나 측정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글쎄, 뭐 지금 만드는데 이거 한번 보실까요? 만드는데 얼마가 들었으니까 네, 죄송합니다. 만드는데 얼마가 들었으니까 나는 얼마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코스트를 모든 그 가격 결정에 그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 그건 좀 틀린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생산하는 데 10,000원 들었다. 그러니까, 한뭐20%더 해서, 12,000원에 팔까? 그냥 그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격을 설정할 때는 그 소비자들의 느끼는, 소비자가 느끼는 가치, 그것이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크게 다가올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willing to pay 할 만한 사람들이 있으면 가격을 높이 설정을 해도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비싼 가방, 명품 가방이라고 하는 그런 소위 명품 제품들을 생각을 해보면 가격을 그 원가가 가방 만드는데 얼마나 들까요? 그 아무리 좋은 뭐 소가죽, 그다음에 뭐 송아지 가죽, 악어 가죽 뭐 이런 거를 쓴다고 하더라도 그 가방 가격이 100만 원은 넘지를 않겠죠. 실제로 비용을 계산했을 때. 그렇지만 뭐 가방이 뭐 1,000만 원짜리도 있고요. 가방이 500만 원짜리도 있고 뭐 300만 원짜리도 있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비용 대비해 가지고선 가격을 측정하는 게 분명히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비싼 거를 내고도 이제 어른들이 막 사는데 그런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가지고 있는 우리한테 주는 가치가 있는 거죠. 그 명품 가방을 가지고 다녔을 때 고객이 행복하다. 그래서 브랜드가 있는 그러한 제품을 들었을 때 우리가 행복하다. 그러면은 그 행복이라는 것이 이제 고객에게 주는 가치가 되겠죠. 그래서 단순하게 숫자적으로 비용이 얼마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가격을 어떻게 측정한다라고 하는 거그 이상으로 고객에게 주는 가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격의 범주를 얼마 뭐딱 이렇게 정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충분한 고객수를 확보하면서 최대한 높이 매길 수 있는 맥시멈 가격이 얼마일까라고 한번 측정을 해보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다음에 수익을 낼수 있으면서 그 기본적으로 수익을 모두 낼수 있어야 되죠. 가격이 아무리 낮아도. 그래서 최소한의 내가 매길 수 있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될지 그 가격 범주를 한번 이렇게 적어 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가격 범위를 정해서 그다음에 해야 될 거는 경쟁자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경쟁자보다 내가 높은 가격 범주에 있는지, 낮은 가격 범주에 있는지, 뭐 경쟁자보다 낮다고 하면서 낮으면서 좋은 퀄리티의 제품을 낼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의 전략이 원가 우위 전략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좀 낮게 제공을 하고 그렇게.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꼭 반드시 낮은 것이 가장 좋은 제품은 아니고 소비자들이 느낄 수 있는 가치를 생각을 해보라고 했었죠. 그래서 만약에 높은 가격 범주에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고객들이 조금 돈을 더 내는 거죠. 그래서 프리미엄 가격을 내고 그 제품을 사는데 그러면은 그 가격을 내게 하는 그 가치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굉장히 비싼데도 불구하고 가방을 사는 거뭐 이런 거 명품 가방이 팔리는 거그 예를 들었었는데, 그런 같은 거는 뭐 브랜드 네임 때문에 사람들이 프리미엄 가격을 지불을 하겠죠. 그다음에 굉장히 성능이 좋은 그런 제품이 있다, 그러면은 좋은 성능 때문에 가격을 더 지불을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제품이나 서비스, 지금 생각하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각을 해봤을 때, 고객이 돈을 더 지불하게 하면서도 뭔가 사겠다라고 하는 의사결정을 하는데, 무슨 가치를 줄수 있는지를 한번 대답을 한번 스스로 해보세요. 그래서 그 대답을 한 것이 이제 프리미엄 가격을 받는 그 리즈너블한 이유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고객이 이 가격을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떠한 그 제품을 하나, 자전거를 개발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가격 범주를 뭐 150만 원에서 한 300만 원 이렇게 사이에 두었어요. 그래서 경쟁자 비해서 높은 가격 범주에 속한다라고 결론을 냈는데, 그러면은 이게 그럼 이렇게 높은 가격의 범주에 속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예를 들어서 두 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굉장히 디자인이 그 높은 가격을 매길 수 있는 근거라고 대답했고요. 그다음에 기능성, 기능을 굉장히 강조를 한 자전거인데요. 그냥 예를 든 것입니다. 그래서 MTB, 산악 자전거에 비해서 굉장히 가볍고, 그다음에 빠르고, 그다음에 로드바이크,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사이클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 사이클에 비해서는 안전한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소비자는 디자인하고 이런 기능들을 고려해서 내가 제시한 15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 이 가격에 그 해당하는 가격을 제시를 하면 반드시 살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가격의 범주를 만들어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예스 하거나 뭐 아니면은 이제 다시 여기에서 이제 고객들한테 물어봤는데, 너무 비싸다, 뭐 사지 않겠다, 그다음에 이 정도의 가격이라면 다른 제품을 사겠다, 이런 대답을 받게 되면은 여러분의 제품의 컨셉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가격 정책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잘못된 소비자 집단에게 물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15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에 그런 고가의 제품을 그 판매를 하는데, 고객들을 여러분 친구한테 물어봤다. 그러면은 뭐 당연히 사고 싶지만 못 사겠다, 뭐안살 것이다, 이런 대답을 얻겠죠. 그래서 정확한 소비자 그룹한테 물어봤는지 이러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고 홍보 전략인데요. 광고 홍보 전략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고객들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커뮤니케이션의 채널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여러분이 온라인에다가 뭐 배너 광고를 할지, 아니면은 카탈로그를 만들어서 보낼지, 아니면은 뭐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할지, 트위터 이런 거를 활용하거나, 뭐 블로그 마케팅 뭐 이런 거를 하거나,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효과적인 것이 뭐 TV 광고다라고 하는데, 뭐 TV 광고라고 하지만 너무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이제 광고나 홍보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재무 상태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그러한 이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도 제일 효율적인 방법을 찾겠죠. 돈은 적게 들이면서 고객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할수 있는 채널, 그것이 싸야 되는 거죠. 저렴해서 여러분들이 실현 가능을 할수 있는 그러한 것들로 전략을 짜야 되겠죠. 그다음에 유통 전략. 그래서 고객에게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어떻게 전달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유통 채널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를 보는 것이 이제 유통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통 전략에서도 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생산을 해서 직접 할 것인지, 아니면은 그 중간에 뭐 도매상한테 줄 것인지, 아니면은 뭐 소매점으로 우리가 직접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는 프랜차이즈로 갈 것인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유통 방법들, 채널들을 고려를 해볼 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매 전략하고도 뭐, 여러분 온라인에서 내 제품을 판매할 것인지, 아니면 신개념의 레스토랑을 열었다라고 했을 경우에, 신개념의 레스토랑을 오픈하는 것인지 여러분의 판매처가 되겠죠. 판매 방법. 그러면은 그런 위치가 어디 될 것이고, 뭐 이런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보는 겁니다. 뭐, 홈쇼핑에다가, 할 것인지, 그 다음에 홈쇼핑에 하려고 그러면 홈쇼핑 채널들한테 유리한 그러한 그 제품군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우리의 제품이 거기에 맞는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셔야 되죠. 그래서 인터넷 쇼핑몰에 판매할 것인가 아니면 오프라인 매장에다 판매할 것인가 뭐 새로운 상점을 그냥 오픈하는 것인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강좌에서는 이렇게 비즈니스 플랜을 조금 더 이제 지금 저희가 시장도 분석을 했고, 그다음에 제품에 대한 컨셉도 여러분이 락켓피치를 통해서 만들었고,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이제 마케팅 플랜까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격 정책은 어떻게 할 것이고, 유통, 판매 전략,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제 한 번씩 다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것을 다한 곳에 담아내는 것이 이제 비즈니스 플랜을 작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비즈니스 플랜을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히나 이제 강좌에서 제가 그림으로 많이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직접 그린 거는 아니고 다 인터넷에 있는 그런 그림들을 캡처를 해가지고서는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니까 어떠세요? 글씨가 많이 있는 그 파워포인트보다 훨씬 더 이해가 쉬우시죠? 네, 이해가 쉬웠다라고 그렇게 대답한 걸로 알고 있을게요. 그래서 그 굉장히 그림이나 사진 같은 거를 그 발표하는데 많이 이용을 해라라고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라켓 피치 같은 거할 때도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라 그랬었죠. 도표도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생소한 과제일 수가 있는데, 어차피 여러분들은 앙투프로니어하고 뭐 생소한 거에 그리고 불확실하고 뭐 새로운 것에 익숙해져야 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것뭐 별로 두려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과제도 좀 새롭게 내려고 하는데요. 자, 지금 오늘 배운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그림으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정말을 해야 된다. 글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말풍선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사용을 해서 말풍선을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터넷이라든지 뭐 잡지라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직접 그리셔도 돼요. 그래서 그려도 되고 뭐 사람은 이렇게 뭐 동그랗게 머리 그리고 몸통 그리고 팔 다리 그리고 이런 식으로 도식화 해가지고 간단하게 그려서 말풍선을 달아도 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말풍선도 설명하는 말풍선이 아니라 약간 만화 같이 대화의 말풍선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앞서서 했던 중국집 사례 이런 거를 해보면 뭐 말풍선에다가 이렇게 쓰는 거죠. 값은 싸고 그런데 좀더 맛있는 건 없을까? 뭐 조금 더 건강한 재료로 사용한 그런 중국 음식은 없을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놓는 거죠. 그러면 옆에 있는 그 친구가 뭐 그래 뭐 저쪽에 가보면 건강하면서 뭐싼 제품이 있더라. 뭐 이런 식으로 말풍선을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그리고 안 그러면은 인터넷에서 많이 있는 그런 그림들을 활용을 해서 자기 아이디어를 잘 설명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품 서비스, 그다음에 가격 전략. 가격 전략도 아까 봤었죠? 다른 제품들이 뭐 얼마다. 다른 제품군이 얼마 정도의 가격이고 내 거는 얼만데 왜 내가 이렇게 비싸게 했냐면 플러스 알파. 뭐, 밸류를 주는 거죠. 그 알파가 무엇이다? 라고 이제 여러분이 그림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으로 설명을 이렇게 제품, 가격, 광고, 뭐, 유통, 판매 전략, 이런 것들을 한번 쭉 해보는 것이 이제 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것 같지만 또 생각보다 생각을 정리하는데 굉장히 심플한 방법이라고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중고등학생을 가르치는 거는 이번이 처음인데,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쉽게 가르치려고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특히나 기억에 많이 남도록 그뭐 굳이 막 이렇게 암기하듯이 외우지 않아도 기억에 많이 남도록 이런 과정을 운영을 하는데, 여러분은 그러면 초등학생들한테 여러분의 사업 아이디어를 설명한다,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해보고 재미있는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과제가 생소하죠. 그렇지만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도중에 이런 과정을 또 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저는 믿고요. 예, 과제를 잘 수행을 해 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